지난주 우리는 45번에 걸친 사도행전의 긴 여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한 저도 꽤나 많은 토요일 밤을 꼬박 밤을 새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또 고달팠던 그러한 순간순간들도 있었지만 또 성도님들께서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화답하시고 또 그 표정과 또 예배의 모든 현장 또 영상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또 저도 그렇게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한 축복이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뜻은 사도들의 행전을 말하죠.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행적을 보였는가 이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난 지금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종합을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 끝났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이 정말 사도행전적인 삶의 모습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 사또 겐타로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세계사를 바꾼 열 가지 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비타민C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그 중에 나옵니다. 16에서 18세기입니다. 항해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뭐 콜럼부스라든지 바스코 다 가마라든지 마젤란과 같은 영웅들이 탄생을 하죠. 대항해의 시대를 그들이 여는 것입니다. 서서히 근대 제국주의의 문이 그것과 함께 열리는 거죠. 당시에 뱃사람들은 풍랑이나 해적들이 얼마나 뱃사람들에게는 고달프고 두렵습니까? 하지만 더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괴혈병입니다. 괴혈병. 비타민C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잇몸이나 기관에서 출혈이 시작되면서 뼈가 뒤틀리고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선원들이 항해 도중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군의관입니다.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분이 드디어 치료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과일과 채소 위주의, 즉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이 식단을 활용해서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이 항해에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면서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그들이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500원이면 비타민C 한 병을 사 먹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요. 그런데 그 단순하고도 간단한 비타민C가 세계사를 움직인 것과 같이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한 일이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 바꿔놓는 경우를 보고는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 가운데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부터 시작하여 우주가 탄생을 하죠. 지구가 탄생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의 세계가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합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이런 뒤틀리고 파괴된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3년의 공생에 그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그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루어내십니다. 하지만 시공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보고 듣고 그래서 믿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사도들이 너무나 허술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미약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남겨둔 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야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무대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해답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자 비겁했던 사람들, 그 배신 때렸던 제자들이 용감해집니다.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나약하고 전혀 특별할 것 없던 그들이 모두 예수의 신실한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르티레아, 여기에서 영어의 마터, 즉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합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하던 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증언의 내용을 굽히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헌신된 삶을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지요.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역사학 교수로 재직했던 램지 맥뮬런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로마사의 아주 정통한 세계적인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이 로마 제국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짧은 300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기독교 국가가 되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만신전을 세울 정도로 다양한 그러한 온 세상에 신들을 섬기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가 연구를 해요. 결국 그가 찾아낸 답은 이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했을 때 귀신이 축출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기도했을 때 병이 치유를 받습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가시화되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실제적인 예수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야, 저건 특별하구나, 저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여타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것이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학자로부터 이런 해답이 나온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실제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크고 작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십니다. 지난 사도행전 강의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확인했던 바가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상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적인 삶의 비결을 우리가 정리해봐야만 하겠습니다. 이전의 무기력하고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던 우리의 얽매인 삶에서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 의미 있는 삶, 사명을 이루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래된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두 가지의 변함없는 해답, 곧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제자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그러하듯이 토라,
구약의 말씀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배우고 익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준비 과정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준비 과정이에요. 마치 자동차 출고는 했지만 집 앞에 그냥 가져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득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 예수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비로소 그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7개월째 지금 계속돼가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마치 그냥 사방이 벽으로 꽉 막혀있는 것과 같이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압박감을 여러분 순간순간 느끼곤 하지 않습니까? 암담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함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소위 코로나 블루지요. 코로나 블루. 며칠 전에 또 어떻습니까? 어떤 감염병 전문가분은 이게 희소식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그래서 마스크를 껴야 하는 기간이 이게 자칫하면 2022년 그 후반까지도 우리가 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네로라는 감염병 전문가입니다. 도대체 이런 암울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답은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달라진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해답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에 변화와 능력이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꾸 현실에 압박당하고 상황에 눌리고 그냥 모든 보는 것이 회색빛으로 암담한 그러한 현실, 여기에 그냥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떠한 위기와 답답함과 암담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로마에 갔었던 기억을 합니다. 거기 카타콤이라고 그 지하 동굴 파가지고 이게요 수백 킬로미터로 뻗어있어요. 한 500킬로미터,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그 거리를 개미굴처럼 그 지하를 다 파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매장되는 겁니다.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그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기쁨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생활하고 주님을 경배했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돌파하고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9월부터 우리 교회는 말씀이 해답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해, 말씀이 해답, 이 말해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영상 보셨듯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해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이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 전에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도 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쉬워요. MDBR입니다. 미음, 디귿, 비읍, 리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미음, 디귿, 비읍, 리을 하면 무드 부르잖아요. 이제 그것만 딱 하면은 이 사람들은 아, 이게 광야구나. 그런데 그 미음, 디귿, 비읍, 리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딱 보면은 또 하나의 단어가 연상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단어.
디귿비브리얼,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복잡한 세상 일들, 사람 만나고 사람들에게 치이는 많은 일들에게 그렇게 휘둘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요함 속에 들려오는 그 말씀이 내 귀에 그렇게 잘 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조용한 광야, 인생의 광야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때인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답답한 인생 광야의 순간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여러분 이 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번에 시작하는 말해 캠페인에 여러분 꼭 동참을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나를 살리고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이 말레 캠페인과 함께 전교인 기도운동을 동시에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 가득한 문제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부딪혀온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영적 도전과 우울함과 답답함 등이 다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체험하시길 바라요. 그리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도들과 같이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끊어서 보는 대신에 이어서 보십시오. 끊어서 보는 대신 이어서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이 모멘텀이 되었던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둘은 같은 말씀 아닙니까? 같은 말씀이요. 복음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세상을 향해 아직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단기간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한번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학자들은 약 2, 3만 명 정도가 그 짧은 어느 그 기간 동안에 물밀듯이 그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을 것이다. 교회에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도들의 그 분주함,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만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겁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거기 일곱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행정적인 처리를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 맡길 정도지요. 이런 상황을 그런데 일시에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지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신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8장 1절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당한 이후에 박해가 그냥 그렇게 입을 벌리고 초대교회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 이런 상황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여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어느 한 성도님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다시 연이어서 그냥 이 성도님 문제가 생기고, 그 성도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또다시 이 성도님의 문제가 터지고, 이게 끊임이 없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와야 이러다가 이거 빨리 죽겠다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냥 마음 아픈 일들이 막 계속 뻥뻥뻥뻥 그 두저지 그것처럼 막 그냥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초대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사도들의 발목을 잡겠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온 땅에 나아가서, 하지만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강제적으로 흩어집니다. 온 유대로, 그리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바울을 통해 그냥 땅끝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끊어서 보면, 그래서 그 한 사건을 보면, 그 한 시점을 보면 고통입니다. 악재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보면 축복입니다. 호재입니다. 아니, 호재 중에 호재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을 여러 번 여러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성령이 빌립을 그 아무도 있지 않은 광야로 몰아내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거의 직전에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이 빌립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을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고 막 그냥 예수 믿는 역사, 막 뒤집어지는 그러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불같은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를 뚝 떼가지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 부분만 딱 보면 이거는 실망 중에 실망이요, 낭패요, 낙심이요,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어서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고관 대작 네시를 전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퍼지고, 나중에 보니 어떻습니까? 우린 역사를 통해 알죠.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까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끊어서도 보면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어서 보면 성령님의 기가 막힌 역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살펴본 바울과 유라굴로 광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굳이 보름 동안이나 죽도록 고생고생하다가 결국 난파되어가지고 그 섬에 그렇게 뚝뚝뚝뚝 다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멜리데 섬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과정을 통해 백부장이 바울의 신앙 인격에 감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호의를 베풀고 셋집에 거하게 해줍니다. 거기서 2년 동안 근위병들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유라굴로 광풍은 끊어서 보면 고통이지만 why라고 하는 질문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고달픈 현실이었지만,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웠던 A.W. 토저 목사님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아픔을 주지 않으시고도 큰 복을 주실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축복은 주로 고통을 통하여 오더라는 간증인 것이지요. 영국의 저명한 정신분석가인 앤서니 스토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처칠과 뉴턴과 카프카, 이 세 걸출한
정치 지도자요, 또 뭐 과학자요, 소설가. 아, 이 모두 다, 이 세 분 다 우울증이 그들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칠이 2차 대전 때 그 항복 직전에 놓인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평생을 자기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 신념이 생겼다는 겁니다. 절망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 이제 패망 직전에 영국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습니다. 산에서도 싸우고 바다에서도 싸우고 강에서도 싸우고 들에서도 싸우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승리로 이끌었던 겁니다. 뉴턴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3살 때. 이게 평생의 트라우마입니다.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평생. 그런데 그가 어디서 출구를 얻느냐? 연구입니다.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업적을 잘 만들어내면 난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근데 내가 업적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할 거야. 그 집착 수준의 열심을 내다가 결국 만유인력의 법칙도 발견하는 길이 열렸던 것이지요. 카프카 역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그는 글을 씁니다. 그의 작품 변신은 자기 마음을 그래서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끊어서 보면 다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어서 보면 그게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게 닥친 많은 일들이 끊어서 보면 답답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너무 무심하시다. 실패같이 생각됩니다. 문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보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 내 삶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맞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급속한 교회 성장의 축배를 마셨습니다. 일각에서 한국교회가 변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한국교회가 준비되어야 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너무 세속화됐고 오염됐고 인본주의적인 부분도 많다, 거룩과 순결로 나가야 한다, 초대교회와 같이 돌아가야 한다, 많은 경고의 목소리들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러나 별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현상적인 상황 속에 안주를 해 있었던 거죠. 자축의 분위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뻥하고 터져버렸죠. 이제는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벼랑 끝까지 몰려버렸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고 증오를 하고 댓글들 보세요 여러분. 그냥 목사 그냥 그 교회 안에 가둬놓고 불질러야 한다, 그 예수쟁이를 다 교회 안에 다 그냥 가두고 불질러버려야 한다, 아, 이런 댓글들이 막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원래 삶의 환경이요, 우리의 딜레마이겠지요. 예수님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뭐 정치와 이런저런 이유를 논하는 것은 이제 별 도움이 안 돼요. 이미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지금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주님의 우리는요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변화할 것 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에리카 슈하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신호다. 카터 콜론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신다. 유다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치시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포로들 가운데 고통당하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뛰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자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그럴 때 그들이 남은 자, remnant, 남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고토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어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의 남은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거품을 빼고 우리가 바닥부터 다져가면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요, 이것이 또 어느 시점 보면 사상 누가 또 대충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변화라고 하는 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한국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가 남은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베어진 한국교회의 그루터기인 남은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남기는 삶입니다. 말씀을 남기는 삶.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뭐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끝나는가, 좀 허무하게 끝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쭉 있다가 그 마지막에 딱 다다르면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불의 혀처럼 그냥 거기 몰렸던 120문도에 확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뒤집어지고 그냥 은사가 터져나오고 그 뒤에 나갈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막 그냥 뒤집어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뭐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서고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때 일어나고 1차에서 3차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막 그냥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들과 함께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적의 연속이에요. 역사와 능력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럼 드디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들어갔으면 거기서는 얼마나 더 멋지고 얼마나 더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기적과 능력 가운데 복음의 불이 그냥 확확확확 불어 일으키지는 것을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맥락 속에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세속 역사가라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절대로 이렇게 끝마치지 않습니다. 없는 것도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막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도행전을 흥분되게 끝을 냈어야죠. 대미를 장식해야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끝인 28장 30절에 31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대미를 장식해야만 하는 사도행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종결지으며 로마의 그 기대되는 사역이 딱 두 구절로 싱겁게 끝을 내버리고 맙니다. 그 바울이 늘 보여주던 그 드라마틱한 모습 하나가 없어요. 너무나 급격하게 불꽃이 마치 슥 꺼져버리듯이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고 분석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관찰한 사람이 아닙니까? 누가를 통해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눈에 보이는 사건과 행위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은 셋집의 가택연금된 죄수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말씀이 로마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나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을 그 전해진 말씀 스스로가 해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그 어떤 능력자보다도 그 어떤 활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가장 큰 능력이요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피땀 흘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말씀 전하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최전방 DMZ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대 대대장님이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병사들을 투입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뢰들이 다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뭐 발목이 떨어진다든지 뭐 하여튼 사상자가 생기면 이 목덜하는 거예요. 옷 벗어야 돼요. 이 대대장님 그날로.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여기서 지뢰가 그 불 때문에 뻥 터졌다는 소문이 소식이 또 들려오고 보고가 들려오고 그러니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요 얼마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런데 갑자기 그 머릿속에 그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그 엘리야인지 뭐 하여튼 그 엘리 누군지 그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확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생각이 난 겁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저 DMZ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 저 산불 저거 꺼주셔야 한다고. 큰일 난다고 지금 막. 그렇게 막 했더니 초신자분이 안달복다가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보고하러 왔던 그 병사들이 그 중에도 또 예수 믿는 병사들이 있잖아요. 거기 같이 무릎을 꿇고 함께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날씨도 너무너무 청명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지역으로 먹구름이 막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소낙비가 한 시간 동안이나 그 DMZ 고불난 그 지역에 마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냥 그 버켓으로 막 붓듯이 그렇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다 꺼져버렸습니다. 다 꺼져버렸어요. 이분이 놀라가지고 그 길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네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난리법석을 부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 말씀의 씨를 뿌리니까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결국은 말씀입니다.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만병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아주 특별한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로 심장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을 자기가 돌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 분이 급속도로 증상이 호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이나 소화제보다도 약효가 좋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특별히 컸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집중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 효과도 커졌습니다.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영원한 반석이다. 너는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니 걱정거리가 잦아들지요. 염려거리가 사라지지요. 두려움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마음을 붙잡아주고 스트레스가 점점 사라지는 거지요. 저 교회 홈페이지에 보셨습니까?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목회서신을 뭐 영상으로도 띄우고 편지글로도 그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 그 두신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 지금 7개월째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이 상황이 더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세상은 믿는 사람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여러분 정말 헌신을 하셔야만 합니다. 헌신하셔야 해요. 자녀를 어떻게든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훗날 자녀가 뭐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지요. 완전히. 그리고 아예 가나안 교인을 뭐 이걸 그냥 뭐 뛰어넘어가지고 기독교 신앙 자체를 아예 다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뭐 5년 후, 10년 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상황부터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하고 정말 고난과 고통을 겪는 그러한 어려운 핍박 중에서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말씀 안에서 유대인들은 자라면서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들을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모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사라져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결국 로마를 뒤집어 놨듯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 놓는다면 부모님은 떠나간다 할지라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활동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흥분되고 자기도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여성이.
눈이 안 보이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부탁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요한복음 그 3장 16절, 자기가 그걸로 구원받았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줄 이렇게 해줘가지고 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좀 거주세요. 그래가지고는 그 쪽복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가지고 쫓아다녔대요. 학교를 가더랍니다. 아이들 나오는 학교에 종이 울리고 애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 애들이 쭉 이제 나오니까 이 시각장애인 여성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 학생한테, 학생 나 이 책 좀 이거 좀 나 눈이 안 보여서 못 보니까 이게 좀 읽어줘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 불쌍하니까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읽어주면 학생은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이 시각장애인 여성이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년 뒤에 이 선교사님이 사역지를 떠날 때에 이 지역에는 이 시각장애인 여성을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그 가운데에 목사님만 23명이 배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하라.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